정보가 넘쳐흐르는 현대사회 속에서 64%의 학생이 학습을 멈추는 이유. 그건 학비 마련의 어려움을 비롯한 경제적 이유와 가정환경으로 인한 교육의 중단입니다.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프데미가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서프데미는 어린 학생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는 곳과 가정환경,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넘어 누구나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는 없을까? 공부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을까? 모두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을 서프데미는 토큰 보상 체계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서프데미의 생태계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그리고 증강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개성이 절실하고 현실 세계의 확장 세계인 증강 세계가 자연스러워지며 새로 보상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 나오는 지금 서프데미는 모든 것이 기록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그리고 증강 세계관을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개발 도상국까지 뻗어나갈 저력을 갖추었습니다. 서프데미의 고객은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껏 진행되던 교과 과정이나 직무 교육뿐 아니라 춤, 그림, 글과 같은 예술, 건강, 미래 교육과 학습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평생 교육 등 서프데미는 모든 학습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프데미는 K-MOOC, 코세라와 같은 기존의 MOOC 플랫폼과의 긴밀한 연결과 자체적으로 공신력 있는 콘텐츠 업로더 확보로 인한 자체 인증, 수료 프로그램의 운영을 앞두고 있고 심화 학습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 보상으로 학습을 유인함으로써 비대면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학습의 체계가 흔들리며 새로운 인재를 검증하기에 난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프데미와 함께라면 절망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학습자가 수강하는 모든 과정과 활동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공정하게 기록하며 강사에 의한 피드백 또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학습의 공간. 교육자가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을 게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자를 위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공간. 그리고 기업이나 학교가 투명하게 인재의 역량을 측정하고 각자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적은 비용으로 큰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인증기관의 공간. 학습자와 교육자, 그리고 더 나아가 기관과 국가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서프데미가 4차 산업시대의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서프데미는 서프데미가 마련한 생태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서프데미에서 제공하는 코인은 유료 강의 결제나 광고 수수료의 정산, 출료증 및 학위 증명서 제공, 기업과의 인재 매칭 서비스,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 NFT 플랫폼에서의 거래, 이북 서비스 등 무궁무진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프데미의 여정은 빠르고 확실하며 또 구체적입니다. 지난 3년간 설계, 개발 및 테스트 등을 진행해 튼튼한 플랫폼을 구축한 서프데미는 2019년부터 교육 플랫폼 콘텐츠를 위해 연구 실행, 비즈니스 모델 확장, 브랜드 설정, 특허 등록 등을 진행해왔으며 이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그리고 북미 및 유럽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프데미는 2022년 국내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원칭을 시작으로 2023년 전 세계 시범 서비스를 보이는 거대한 확장을 목표로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은 새 시대의 거인을 만드는 작업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리고 즐기며 함께해야 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서프데미는 교육이 인생을 준비하는, 그래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실제의 삶과 함께 병행되며 또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서프데미는 이름처럼 밀려오는 변화의 파도를 타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감에 있어 다음 세계로의 문이 되며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Earning while learning, saving while learning.